그런데 우리는 허리를 펴야 된다, 등을 펴야 된다, 와 같은 구식 프레임에 갇혀서 오히려 안정화되지 못한 상체를 만들게 됩니다. 데드리프트는 힙 익스텐션이라는 고관절 신전과 니 익스텐션이라는 무릎의 신전으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고관절 신전을 만드는 주요 근육은 엉덩이와 햄스트링이며 무릎의 신전을 만드는 근육은 대퇴사두근입니다. 그 이외에 척추 기립근이 중척성 수축을 하고 있으며 광배근, 승모근, 견갑거근 등이 어깨와 견갑골을 안정화시킵니다. 즉 실제로 움직이는 근육은 하체 근육이며 상체는 단단하게 수축을 한 상태에서 안정화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체는 힙힌지라는 패턴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뭐 이건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우측 상단 링크만 남겨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봐주시고요.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체의 포지션이 가장 안정화된 상태일까? 바벨이라는 무거운 물체를 들 때는 어떤 상체의 모습이 가장 무거운 물체를 잘 버틸까? 이것의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바벨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간신히 또는 매우 어렵게 들 만큼 무게를 꼽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들고 한 30초만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체 모습을 관찰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허리에 힘을 준 채로 서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허리에 힘을 주고 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30초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는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게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 엉덩이 근육의 기능 자체가 몸을 세워주는 기능이지 허리는 허리를 세우려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서 무거운 물체를 들 때 허리를 사용해서 몸을 세운다면 허리를 다치기 쉽상입니다. 여러분은 등에 힘을 줄 수 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진짜 무거운 바벨이라고 생각하고 한 30초 버틴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힘이 풀려서 이렇게 팔에 손에 힘을 툭 풀고 이 스트랩에만 의지한 채로 이렇게 버티는 게 편하다는 걸 금방 느낄 겁니다. 아니 왜 시장 바구니 들 때 등에 힘 이렇게 줘가지고 시장 바구니 걷지 않죠. 그냥 팔에 힘 툭 풀고 다리로만 이용해서 걷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다리로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등으로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상체가 가장 안정화된 상태는 사실 중력의 힘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 힘을 뺀 채로 버티는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자세는 스튜어트 맥길 박사의 백 메케닉에 나오는 숄더 브레이싱이라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압으로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앱도미널 브레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상체의 어깨로도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엉덩이에 힘을 주고 코로 호흡을 하여 배를 잠그는 앱도미널 브레이싱을 합니다. 그리고 팔이 아래로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팔을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그럼 가슴에도 힘이 들어가고 등에도 힘이 들어가죠. 이런 상태가 되면 상체가 매우 단단해져서 더 이상 구부러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깨로 잠궜다고 해서 숄더 브레이싱이라고 하고 허리를 보호하는 다른 기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바벨을 잡고 배와 엉덩이에만 힘을 주고 있더라도 바벨의 무게 때문에 자연스레 팔이 아래로 내려가기에 숄더 브레이싱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허리를 펴야 된다, 등을 펴야 된다 와 같은 구식 프레임에 갇혀서 오히려 안정화되지 못한 상체를 만들게 됩니다. 즉, 어떤 약한 위치의 상체가 있게 되고 데드리프트의 중량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내 몸은 강한 위치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 상체에 움직임이 생기게 되면서 그 관성으로 인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허리를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데드리프트는 하체의 운동이고 하체로만 움직여야 하는데 등을 펴야 한다, 허리를 펴야 한다는 말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상체를 움직이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상체는 약한 위치에 가버려서 허리를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레임에서 이미 벗어난 차세대 보디빌더 및 파워리프터들은 더 이상 허리를 펴거나 등을 펴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로만 움직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불과 10년 전이면 곱등이 되더라고
허리 터진다고 비난받았어야 할 자세를 현재 가장 몸이 좋은 사람들과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데드리프트는 쉽습니다. 자, 우선은 데드리프트를 땅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위로 한번 올려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 상체에 힘을 푸는 거를 조금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트랩을 쓰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손에 힘을 이렇게 잔뜩 주면은 전화에도 힘들어하고 이두에도 힘들어가면은 등에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에 힘을 풀기 위해서 스트랩을 껴서, 스트랩은 진짜 손에 힘을 안 쓰기 위해서 끼는 거니까 손을 그냥 느슨하게만 잡고 있습니다. 제 손 거의 지금 놀고 있죠? 힘 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잡고 위에서 이렇게 바벨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상체 힘을 한번 후 빼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바벨이 나를 아래쪽으로 후 내려주기 때문에 내 견갑이 아래로 하강되고 그런 광배근의 힘이 느껴질 겁니다. 그때 배에도 힘을 잠그고, 그럼 이제 상체가 더 이상 단단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아래로 딱 눌러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 바구니 들고 가는 상체 모습 딱 만든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제부터는 하체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체만. 더 이상 상체는 위에는 움직이면 안 돼. 여기 힘 툭 풀고 끝. 배에만 힘 딱 주고 그다음부터 엉덩이랑 무릎만 움직이는 거예요. 엉덩이, 무릎, 발목. 엉덩이 뒤로 빠지면서 바벨 뒤로 뺍니다. 그러면 엉덩이가 더 빠졌죠.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이때 무릎, 발목 조금 접으면 닿죠, 바벨. 이때 쿵 힘 풀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가서 닿았을 때 옆에서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막 허리가 엄청 펴져 있는 모습이 절대 아니죠. 허리가 펴져 있는 모습을 만들면 이런 모습을 만들 건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힘이 툭 풀려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올라왔을 때는 상체의 모양이 변화가 없는 힘이 엄청 강한 포지션.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아까 못 버틴다 그랬죠. 이렇게 힘 풀고 버티고 있어야지만 하체를 쓰는 거죠.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첫 자세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럼 끝도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면 안 되냐? 시작은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끝날 때 뭐 이런 거 한다던가, 위에서 만들어 놨는데 아래로 내려가서는 이렇게 허리 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리를 편다는 생각보다는 상체는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하체로만 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제가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트랩도 필요 없어. 그냥 손만, 손에 힘을 풀면 돼. 그래서 바벨을 잡을 때도 꽉 잡지 마시고 그냥 힘 툭 풀고 내려간 다음에 손은 갈고리처럼, 아까 전에 제가 스트랩으로 갈고리 하는 거 보여드렸죠. 갈고리처럼 손은 걸기만 하는 거예요. 걸고, 물론 스트랩을 쓸 때도 이렇게 걸면 돼요. 그럼 이제 팔에 힘이 풀렸죠. 팔에 힘을 강하게 잡았다면 이렇게 잡았을 텐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힘을 툭 풀고, 그럼 상체에 힘 툭 풀고, 그 다음 배에만, 브레이싱이라는 호흡법으로 배에만 호흡 잠그고 그냥 다리로만 쭉 미는 거예요. 다리로만, 다리로 쭉, 다리로 쭉, 다리로 쭉. 나머지는 다 안정화 근육들입니다. 안정화 근육들이고 등척성 수축,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는 수축을 한 모습이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바벨로우나 덤벨로우에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앞서 제일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무릎의 익스텐션, 그리고 고관절의 익스텐션으로 만들어진 동작이기 때문에 하체의 근육 길이 변화만 일어나고 나머지 근육들은 늘어나서 수축된 상태로 버티고 있는 등척성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하체 운동이고 하체로만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각자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한때는 허리를 펴야 한다, 척추 중립 데드리프트 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운동을 접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 속에서는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은 너무나 허리에 위험했고 허리 통증을 많이 유발했습니다. 허리를 펴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상체는 더 안정화가 되었고 하체의 힘을 더 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부터 완전 회복을 해서 미국에서 열린 파워리프팅 대회에서까지 부상 없이 3등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허리에 대한 프레임을 완전 깨부술 만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 있다면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